안녕하세요. 레니스티 백 팀장입니다. 정규 고3 여러분, 많은 힘드신 시간 보내고 계시죠? 아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당혹스럽고 난처하고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입시는 또 준비를 해야 하니 오늘은 울산과학기술원에 내년 2021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미래를 꿈꾸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로의 꿈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쪼록 조금 도움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이라고 하죠. 아마 울산과학기술원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과학기술원이라 하면 국가에서 우리의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특별한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원이 4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서 유니스트는 보시다시피 연구 역량으로는 이미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의 평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고등교육 기관, 즉 대학을 평가하는 GH나 QS나 네이처나 라이델 랭킹 같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현재 유니스트에는 450여 분의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교수님들의 연구 실력, 즉 유니스트 교수님들이 발표한 논문은 이미 거의 대부분의 국제대학 평가 기관에서 국내 1위라고 하는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결과는 2019년에만 유니스트가 얻은 것이 아니라 2018년, 2017년, 최근 몇년 동안에 꾸준하게 저희들이 얻고 있는 결과이기는 합니다. 즉, 유니스트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우수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자를 배출하고 또 중요한 연구 성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소위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니스트는 학부생을 선발할 때도 이러한 유니스트의 현재의 성공에 발을 딛고 앞으로도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리하여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내 1위의 연구 역량이 아니라 MIT, 스탠포드와 맞설 수 있는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가진 연구자를 길러내기 위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학부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유니스트의 원서를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소개서를 작성할 때, 아, 유니스트라고 하는 울산과학기술원은 이러한 수준의 과학기술원이구나라는 것을 좀 아시고 참고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가 나오게 된 데는 아무래도 유니스트의 교수님들이실 겁니다. 현재 유니스트의 452여 분의 교수님 중에는 지금 보시는 이세 분은 소위 한국 정부에서 노벨상 프로젝트에 도전하기 위해서 모셔온 분들입니다. 현재도 이미 이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세계 탑 수준에 올라와 있으며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작년에도 한국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 중에서 노벨상을 수상한다면 어느 분들이 가장 먼저 수상할 수 있을까라는 후보군에 지금 여기에 있는 교수님들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니스트에 입학을 하면 여기에 있는 교수님들과 학부생부터 만나서 같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세 분의 교수님뿐만 아니라 유니스트에는
자기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라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수님들이 더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여섯 분은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2018년에는 여덟 분의 교수님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2019년 공이 국내 2위의 대학입니다. 여기 있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수님들이 연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들 교육도 담당하시고 2학년, 3학년, 4학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연구 분야와 전공에 맞으면 이 교수님들의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랩에서 대학원생들과 같이 연구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연구의 능력을 가지고 글로벌 기업이나 또는 다양한 무대에서 자기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여러분들의 연구 멘토가 될 분들입니다. 이 외에도 유니스트는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원 중에 하나로서 보시다시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리의 미래 과학기술을 책임질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다양한 연구과제를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연구과제에는 굉장히 많은 학부생들도 이미 참여를 해서 연구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그 기회가 주어지겠죠. 이러한 교수님들이 벌써 국내 최고 수준의 또는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바로 국내 어느 대학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연구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구 장비들과 교수님들이 지금 보시는 이러한 연구센터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지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연구센터가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연구센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수십 개의 연구센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개교에서 지금까지 학생들을 7,000명가량을 학부생들을 선발을 했는데요. 타 과기원과 유니스트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일반고 학생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유니스트에 입학을 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유니스트 과학기술원이라고 하면 거기는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는 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유니스트는 개교해서 지금까지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골고루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니스트가 학생들을 선발할 때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다양성입니다. 국내에는 2,000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매우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에서 본인이 연구 인력으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지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생각을 바로 학생을 선발할 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발한 이 7,000명의 학생들 중에 이 4,000명가량은 졸업을 해서 사회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일선에서 학생들, 학부모님들,
교사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유니스트가 매우 우수한 연구 기관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유니스트 졸업생들을 많이 만나지를 못해서 궁금합니다. 유니스트 졸업생들은 주로 어디를 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학부 졸업생들 중에 가장 많은 학생들은 유니스트 대학원에 진학을 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니스트가 학부생들을 선발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유니스트 대학원에 진학해 있는 건 아닙니다. 학부생을 졸업을 해서 삼성, LG와 같은 국내 유수의 기업에 취업을 한 학생들도 있고요. 또는 퀄컴,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취업해 있는 학생들도 다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생뿐만 아니라 유니스트는 이미 400명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지금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또는 인류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핵심 연구 인력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졸업생들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그 자료들은 요즘 말로 차고 넘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유교 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간단하게 몇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학생은 바로 여러분들처럼 정말 평범한 일반고 출신의 학생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학생은 실리콘밸리에 가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친 것도 아니고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실리콘밸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 거의 컴퓨터 프로그램 쪽에 매우 우수한 역량을 가졌던 학생은 아닙니다. 평범한 일반고에서 본인이 주어진 교육 과정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했던 학생입니다. 그러나 유니스트에 와서 본인의 전공을 자유롭게 탐색해 나가는 중에 본인이 선택한 분야에 열정을 쏟아서 성과를 얻었기에 본인이 지원을 한게 아니라 이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의 최고 경영진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거의 모셔간 사례입니다. 무려 학부 졸업생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첫해 30만 불이라고 하는 연봉 계약서를 사인을 하고 간 사례입니다. 여러분들도 평범한 일반고에서 본인의 주어진 교육 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되고 열정을 가지고 경험하는가에 따라서는 4년, 5년, 6년 뒤에는 여러분들도 여전히 이 학생처럼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유니스트는 그런 확신을 보장해 줄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 역시 지금 퀄컴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아마존 재팬에서 경영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졸업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원생들은 교수 인력으로도 많이 가긴 하지만, 네, 국내나 해외나 글로벌 기업들에 가서 전문 연구 인력으로서 본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희인 박사도 퀄컴에 입사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학 교수로 가 계신 분들, 국내의 중요한 연구기관에서 이미 센터장을 맡고 계신 분, 여기에 있는 사례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낯선 사례들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비록 본인이 평범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유니스트에 와서 본인이 품었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열정을 쏟아서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기회가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유니스트는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단순히 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은희스트는 졸업생들, 교수님들의 우수함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부 학생들도 국내 어느 대학하고 경쟁해도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자료입니다. 이 논문상은 국내에 있는 과학고, 경제학교 또는 과기원 대학생들에게는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매우 권위 있는 논문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유니스턴 최근 3년 동안 서울대 카이스트와 함께 국내 탑3에 실적들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니스트의 학부생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에 대한 저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유니스트에 입학을 하셔서 이러한 열정의 경험을 가지고 본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유니스트 재학생들은 매년 수십 가지의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유니스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 얘기를 들으면, 울산과학기술은 연구 분야에서는 매우 훌륭한데, 혹시 내가 울산과학기술원에 입학을 하면, 유니스트에 입학을 하면, 수학, 과학 분야에 연구실에서 생활만 보내는 건 아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재학생 3,000명 내외의 학생들이 무려 37종류의 매우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열정적인 대학 생활, 또 여러분들이 꿈꾸는 20대의 열정을 보여주는 다양한 대학 생활들을 누리고 있고요. 또한 요즘 시대에 맞게, 나는 청년 창업에 관심이 많아. 난 대학에 가면 남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기보다 내 스스로의 창업을 도전해 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적어도 과기원에 들어올 학생 정도면 이미 만들어진 좋은 자산을 내가 가지기보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남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매우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창업이겠죠. 유니스트는 창업에 입문하는 순간에 창업 교육부터 시작해서 창업을 했을 때 그를 옆에서 잘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멘토링해주고 시장에 진출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자본의 투자를 알선해주는 전 시스템을 전 주기적인 창업 교육과 보육과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잘 갖춰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하여 지금까지 유니스트는 벌써 교수님들이 거의 2천억 가까이 투자를 유치했으며 학생들 역시 200억 가까이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바로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라면 유니스트에 와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길을 갈수 있기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차원에서 유니스턴 또한 정규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매우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인턴십, 산업체 인턴십, 창업 인턴십과 같은 매우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유니스트에는 여러분들이 입학할 내년부터는 학부 과정에 2개 학부와 14개 학과가 있으며 대학원에도 16개 학과가 있습니다. 현재 유니스트에는 450분의 교수님들이 매우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과 대학에는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 때는
기초적인 학문을 경험한 다음에 2학년 올라갈 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과대학에는 기계공학을 비롯하여 5개의 전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바이오융합대학에는 디자인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과를 포함하여 6개의 전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에서도 여러분들은 물리학, 수리과학, 화학을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전공은 여러분들이 1학년 입학한 이후에 1학년 말에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한 이후에도 매 학기마다 전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학문 분야를 선택할 때까지 유니스트는 기다려주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줄 것입니다. 이외에 유니스트는 다른 과학이용과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경영과학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아마 일반계 고등학교의 인문사회 계열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과학기술원과 달리 유니스트는 경영과학부를 운영하고 있기에 바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도 과기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은 경영과학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스트가 제공하고 있는 장학제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니스트의 모든 신입생은 등록금 부담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학문 분야에 열정을 쏟아서 장차 국가가 필요한 연구인력으로 성장을 해달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 시 등록금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입학금도 없습니다. 대학 중에는 매월 소정의 월 학생 경비를 지원해 주고도 있습니다. 특별히 입학 시기에 특별히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총장 장학생이라는 매우 훌륭한 장학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에 다양한 장학 제도가 있어서 꿈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학생들은 학비 걱정 없이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공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니스트 입학 전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학년들, 아쉽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아직 이 학생들은 입학식도 하지 않았고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금년 1학년들은 작년 395명이 입학을 해서 경쟁률은 9.64대 1이었습니다. 전체 지원자가 3,809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해 전체적으로 고3 재학생 수가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많은 사회권 대학들이 지원자가 급감을 했었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유니스트를 포함한 다른 과기원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유니스트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지원자가 증가했습니다. 하이스트를 포함한 4개 과학기술원 중에서 유일하게 지원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작년에는 4개 과학기술원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자를 가졌던 대학입니다. 너무 감사한 결과입니다. 이 3,809명의 지원자들의 출신 고등학교가 놀랍게도 1,030개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유니스트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선택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기술원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매우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오랫동안 노력을 해온 결과라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전국에 2,000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서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스스로가 생각해서 그래, 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역량을 길러서 사회에 나가서 헌신하고 기여해 볼 거야. 그 속에서 내 개인의 만족도 성취하고 개인의 부도 얻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라면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내가 영재 학교에 다니든 내가 과학고에 다니든 일반고에 다니든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든 적극적으로 유니스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1학년 395명 중에 보시다시피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 학생들 대비 일반고 학생들이 지난해도 좀더 많이 입학을 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종교에 많은 일반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니스트가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이 377명의 도시 국내 학생들 중에서 추신 고등학교를 보시면 262개입니다. 매우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에서 유니스트에 입학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적 다양성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도 아마 과학기술원 중에서 여학생 비율이 매우 높은 과기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여학생 비율이 좀더 많아서 한30% 이상이 되었으면 어떨까? 라고 하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는 10년, 20년 전과 달리 여성들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야는 여성들의 섬세함, 치밀함, 높은 계획성,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연구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여학생들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거리감을 지우고, 아, 유니스트 정도면 충분히 내가 비록 여성이지만 나도 도전해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년에 2021학년도 입시는 작년에 비해서 몇 가지 변화된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일반 전형에서 경영계열 인원을 조금 줄이고 그 인원만큼 이공계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유니스트의 교수님들의 연구 역량은 이미 국내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스트는 국내 1위라고 하는 이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MIT 스탠포드와 같은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경쟁하기 위한 한 단계 더 성숙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원으로서의 국가의 과학기술 분야를 이끌어갈 리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이공계열의 일반 전형의 이공계열 인원을 조금 늘리고 경영계열을 조금 줄였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 사항은 기회균등 전형의 지원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스트가 학생 선발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네, 맞습니다.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국내에 있는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도 적용해 주기 위해서 금년에는 기회균등 전형의 농어촌 학생과 직업 군인의 자녀들에게도 기회를 추가로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유니스트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모집 개요입니다. 모집 요강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모집 일정도, 네, 전형 일정도 모집 요강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대부분의 대학과 마찬가지로 9월 24일에서 27일, 4일간 접수할 예정이고요. 면접 평가는 현재 계획으로는 11월 20일과 11월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수능 치고 나면 바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형별로 중요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공계열 모집 인원은 작년 대비 인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15명을 늘렸는데요. 아, 15명 하니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 1단계를 생각해 보면 리스트는 일반 전형에서 1단계에 보시다시피 모집 인원의 4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러면 1단계 합격자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60명 이상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1단계 합격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겠다, 그죠? 이 15명을 늘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더욱더 도전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반 전형의 중요한 특징은 추천서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없고,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유니스트 일반 전형에는 학교장 추천서가 없다, 교사 추천서가 없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반 전형에 여러분들 지원을 하시게 되면 1단계 서류 평가를 통해서 4배수 내외를 선발을 해서 2단계 면접을 시행을 합니다.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아마 저 학업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죠? 요지를 설명드리면 유니스트는 서류 평가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특정 교과를 또는 교과별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얻은 성적을 단순 평균을 낸 값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즉, 평균 몇 등급이면 몇 점이라고 환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학교 생활 기록부를 꼼꼼하게 보시면서, 아, 이 정도의 능력이면 유니스트에 입학을 해서 유니스트가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 같다. 또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아, 이 학생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권별로 등급을 환산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수학 성적이 어떠한지, 과학 성적이 어떠한지, 국어, 영어 성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1학년 때 성적은 어떠하고, 2학년 때는 어떠하고, 3학년 때 어떠한지, 그 성적이 나오는 과정을 이 학생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성적을 얻었는지 등등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 학업 역량이면 유니스트에 와서 수학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다, 또는 있겠다라는 정도의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나머지 영역들은 인성, 지원 계열의 관심도, 학교생활 충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항목들이 있어서 수상 실적,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등을 하나하나를 점수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유니스트가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이 정도 학생이면 유니스트에서 입학해서 수업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겠구나. 또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우리가 도와주면 충분히 잘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면접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면접은 4배수 내외를 선발을 해서 면접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면접은 20분 내외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50%, 2단계 50%. 를 산정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울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3년 동안 다니고 주소지가 고등학교 재학 3년 내내 울산에 주소지가 되어져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라서 지금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인재 전형은 서류 평가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합니다. 학기자 전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지난 고등학교 3년 동안 기울인 노력과 그 노력의 결과로 얻은 성과가 우리 학교에서 내 정말 최고인데? 정말 대단한데? 나 정말 우수한데? 나 부산에서, 나는 광주에서 매우 우수한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면 적극적으로 도전해 주기를 바라는 전형입니다. 그 특정한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수십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매우 다양한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니스트가 과기원이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한 분야의 특기생만 선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생으로서 과기원에 진학하려고 학생으로서 경험한 특기면 무엇이든지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을 해서 나이 정도 열정의 경험과 성과라면 충분히 대한민국의 이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와 경쟁해도 나는 손색이 없어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학생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특기자 전형에는 교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한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것이다 보니 주위에서 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분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그 학생이 정말로 그런 우수한 능력이 있는 건지를 한번더 참고해서 보고자 하는 필요가 있어서 교사 추천서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 평가는 일반 전형과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면접 인원은 2배수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특정한 분야의 특기를 가진 학생이라서 굳이 우리가 많은 학생을 면접을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특기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 면접을 보면 되니까요. 단, 그 개별적으로 면접 시간은 일반 전형에 비해서 2배 시간을 할애해서 면접을 볼 생각입니다. 40분 내외로 면접을 볼 생각인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다 짐작하시겠죠? 각자가 기울인 특별한 분야의 능력이 진실되고, 정말 그 학생이 오롯이 본인의 열정을 쏟아서 얻은 성과인지,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면접 시간을 상대적으로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는 서류 50%와 면접 50%로 합산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기획연금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에는 두 가지 지원 자격을, 지원 요건을 또 확대를 했으니까요. 본인이 이 요건에 확대된 것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또는 기존에 있던 이네 가지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학생들이면 모집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서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준비하시길,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기획균등 전형은 각 지원 자격마다 요구되는 서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기획균등 전형에도 교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가 방식은 일반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이나 비슷합니다. 특히 1단계 종합 서류 평가는 일반 전형, 기획균등 전형, 특기자 전형이 같은 평가를 적용을 하고요. 기획균등 전형의 면접은 일반 전형과 같이 진행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평가는요, 유니스트는 면접 평가에 가지는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니스트가 원하는 인재인지 또는 학생이 유니스트에 왜 오려고 하는지 이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확인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유니스트 면접에서 특정 교과의 학업 역량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면접은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과학의 특정 교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확인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니스트가 지향하는, 말씀드렸죠?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학으로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기술원으로서의 인재상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시문이 주어지고요. 이 제시문은 유니스트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료실에 가시면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미니스트가 면접에서 활용한 제시문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금년에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두 개는 작년에 썼던 제시문의 예시문입니다. 이 제시문 역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이 제시문을 보시더라도 특정한 분야에 깊이 있는 학업 역량을 물어보는 면접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죠? 이거 지금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텍스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해내는지, 그리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또는 그러한 사고를 잘할 수 있는 경험들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그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면접입니다. 이따 입증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유니스토 입학 홈페이지나 모집 요강에 매우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라서 제가 충분히 자세히 아마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을 다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이상으로 유니스트에 대한 입학 전형 안내와 학교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역대 어떤 고3들보다도 올해 고3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도 쉽지 않고 2학년 때부터 이어오던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 해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금년의 대학 입학 제도에 대한 불안함들, 혼란들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들도 같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걸 생각하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특히 저처럼 학생을 선발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누구보다 여러분의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대학에 입학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금년의 고등학교 3학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난처한 상황에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고 있으니 금년 입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본인이 겪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매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대입제도에 대한 불안감들은 떨치시고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제공되어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교육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작년까지 해왔던 그 열정을 그대로 버리지 말고 꾸준하게 하시면 금년 입시에서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과는 얻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다른 대학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유니스트는 절대 그런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유니스트에 진학에 의지가 끊이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후라도 마음을 다잡고 남은 시간 최대한 본인의 꿈을 생각해서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꿈을 유니스트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